뱃돌 친구들은 저와 동기간 같이 이렇게 가까워요. 한 3년 전에도 제가 이 목포에 와서 한바탕 신나게 놀 수 있는 그런 마당도 열어주시고 늘 지역의 이런 현실을 또 노래하시고 꼬집고 그래서 참 힘든 일인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20년이라는 강산이 두 번 변한 것 같아요. 네. 우리 친구들 앞으로 더욱더 건승하시고 목포 시민들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친구들을 마치 산소같이 사랑해 주시고 그러세요. 그러면 하나 더 물러가겠습니다. 동백꽃이 아름다워서 아가씨 노래를 한번 부르겠습니다.